꽃을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겨울이라서. 꽃. 이게 장난하나 지금. 욕을 안 하니까. 아니 꽃 어디냐고. 안녕하세요, 스파이더키즈 도레미입니다. 네, 오늘 촬영 어디가요, 신맨님? 지금까지 우리가 야외 촬영 나갈 때 응. 도레미님이 소환 소개해줬잖아요. 응. 그리고 도레미님 동생이 승숙동 소개해줬죠. 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시리즈 3탄 주머니지한테 동네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운전하고 있는 노베드님이나 나나 너나 주머니지가 어디 사는지 몰라. 주머니가 집에 있다는 건 내가 확인했는데 네. 우리가 갔는데 없어지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나갈 리가 없잖아요. 대체 주머니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한테 전화를 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야.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혜민이 형님 동네 소개해줬잖아요. 도현이 형님 동네 소개해줬잖아요. 3탄에 이제 주머니가 니네 동네 소개해주는 걸로 하자고 한 거야. 니네 동네 그렇게 볼게 많다며. 아, 그건 아무튼 지금 그래서 가고 있어. 내가 그래서 아까 너 슬쩍 물어본 거야. 아, 집에서 뭐 하냐? 아, 이러면서 막 물어봤던 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너 항상 집에 있잖아. 네, 그렇죠. 당연한 듯이 말하지 마. 눈물 난다, 야. 지금 이게 원래는 좀 더 이따 전화하려고 그랬거든? 앞에 가서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얘네가 주소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미리 전화했다. 아무튼 이따 가가지고 연락할게. 네. 아, 자, 그러면 주머니지하고 통화도 했고 어딘지도 알았으니까 주머니지네 동네로 한번 가봅시다. 간다, 주머니지. 주머니지랑 의도치 않은 커플룩이 돼버렸어. 저 안에 입은 옷 일부러 맞춰 입은 것처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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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입니다. 여기는 주머니지입니다. 제 방송에서나 VOD에서나 들으셨을 분들은 없으셨을 텐데 언제나 채팅창에서 수고하고 있는 주머니지예요. 야, 네. 우리 갑자기 와서 좀 놀랬지? 지금 아예 당황스러운데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맛있는 거? 아니 맛있는 것도 좋고 뭐 명소도 좋고 공원도 좋고. 여기 공원 나가본 적 있어요? 나가본 적 여러 번 있긴 있는데 운동은 잘 안 하게 돼. 아, 운동 안 한다니까. 그럼 공원으로? 공원 가볼까요? 이쪽으로? 지금 가는 공원 이름이 뭔데? 공원이 여러 개라서 그 위쪽에는 대나니 공원이 있고. 아니 그냥 공원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뭔가 특별하고 우리한테 자랑할 만한 공원이 있어? 이라고 해서 잠실까지 좀 보이는 곳이 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여드리고. 아니 근데 그 공원가 뭐가 있냐니까? 광경을 볼 수 있다 정도. 망한 느낌 난다. 너 야 엄청 언덕인데? 완전 아, 여기 한설공원. 네, 여기 공원이 하나 있고 저 위에 대숲길이 있어요. 어디요? 일단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오. 죽여버려. 아, 때리라고. 주머니지가 보장하는 괜찮은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죠. 이러면서 갈 거면은 진짜 괜찮아야 되는데요. 그니까요. 책임질 수 있죠? 아니 이게 뭐야? 짜잔. 아니 이거 거의 중간 수준이다. 크잖아. 10분 걸리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들어와봐. 전망대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약간 전망대 느낌인데. 여기만 보는 전망대 같은 거. 주머니지가 말한 게 혹시 여기예요? 네. 꽃을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겨울이라서. 이게 장난하나 지금. 아니 꽃 어디냐고 꽃. 야 너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네. 저기 가서 뭐가 있어야 될 거야. 진짜 좀 놀랬지?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왼쪽에 꽃이 있긴 있는데. 꽃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야 지금 저거 보고 오자고 한 거냐? 네. 꽃이 피어 있는 줄 안 거죠? 쯤에는 피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이 몇 월이죠? 9월 좀 넘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 준비했겠죠? 맛있는 거 지금 줘 지금. 지금 줘.
어쨌든 여기서 하산을 하자. 그럼 더 볼 거 없으면. 아니, 산이잖아요. 주루이브. 야, 네 덕분에 운동했다. 좋은 운동이었다. 뜻밖의 운동인데 이거? 뜻밖의 운동. 일단은 지금 한주가 얘기하는 이런 동에서 가장 볼만하다고 한 좀 거진 것 같고. 아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꽃은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꽃하고 이 동네 유명 맛집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비첼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비첼? 비첼? 아무튼 뭐 그냥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는 거잖아. 네, 좀 많이 평점도 좋았고. 몇 년 정도 됐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파스타 집이라고 그러고 왜 일요일날 쉬는 것도 몰라. 이 바보 진짜. 저기 있다. 이 차가 뭔지 모르고 있어. 어이. 아, 여기네. 어디로 가? 여기 2층이에요. 아니, 이 동네는 뭐 이래. 주차할 데가 없어.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복잡해. 테이크아웃해서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먹어야겠다. 일단 포장하면 돼요? 뭐. 포장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어쨌든 한주 네가 방금 추천한 그 파스타집은 파스타 전문점도 아니고 돈가스로 유명한 데고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봤다. 망한 느낌 난다. 너 이 동네 또 갈 데 없어? 저기 그 도깨비 촬영지였던 그 공유? 공유? 공유는 모르겠고요. 그 저는 사람이 너 무슨 짝퉁 그 성인 비디오 아니야? 근데 치킨 브랜드가 뭐예요? 깐부 치킨이에요. 어? 요즘 깐부가 깐부 핫하지. 야, 그치. 이런 동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깐부 치킨이 제일 유명해요. 언니 한번 보여줘. 어, 근데 오징어 냄새가 나는데? 오징어 냄새가 나? 마스크 이거 안으로 막 진짜 오고 있어, 오징어 냄새.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요. 아, 냄새가 너무 맛있긴 하는데? 어, 이거 그냥 오징어 튀김 냄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치킨에다가 오징어 오징어 이거 좀 조각낸 거를 붙여서 같이 튀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커요. 맛있어? 솔직히 말해줘요. 어. 맛있네. 한주 오늘 수고 많았고 꽃도 잘 봤고 꽃 따라간다는 거 좀 듣고서 저는 따라갑니다. 네? 재미가 없었나요? 조심히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소스만 들고 가도 되나요? 아니요. 내가 그러면은 오늘의 주머니지 투어 즐겁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